이렇게 광양에서 해남으로 달려갔습니다. 아쉽지 않으세요? 진짜 제가 살다 살다 땅끝까지 왔네요. 땅끝. 한반도 육지의 최남단 해남 땅끝. 이곳에 과연 매화밭이 있을까 싶은데 그때 장소를 알고 계시는 분 발견. 왜요? 진짜 아세요? 아, 산이면. 산이면 저 매실농장 하나 있어요. 거기도 매화꽃이. 예, 매화꽃이 많이 있어요. 부모님 고맙습니다. 중요한 힌트를 받아 응댕이도 힘차게 다시 길을 나서는데요. 드디어 큰 농장 발견. 노아이라고 써있어요. 저기 보니까 매화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봐보세요. 오호, 진짜 보인다 보여. 농장에 들어서자마자 옹갱이가 향한 곳은 옥상 전망대. 옥갱이 완전히 다 보여. 무슨 꽃다발 같아요. 꽃다발. 하얀 매화꽃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. 14만 평에 무려 1만 4천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는 농장인데요. 예로부터 볼거리 많은 해남은 땅끝 마을 일출, 땅끝 전망대, 보천암 철새 도래지 등 대표 관광지도 많지만요. 봄만 되면 이들을 제치고 최고 여행지로 떠오르는 이곳, 바로 이 매화꽃밭입니다. 매화꽃 보니까 어떠세요? 너무 좋아, 상쾌하고. 꽃도 예쁘고 열매도 좋고. 매화꽃의 향기가, 그 향기를 맡으니까 옛날 총각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데 와서 데이트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너무 아쉬워. 처음이라고 아봤자 옛날 그 추억이 안 돼. 애교가 굉장히 많으세요. 은갱아, 이제 본격적인 임무 해야지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안녕하세요. 여기 너는 내오면 촬영지 맞죠? 네네. 아, 맞아요? 네. 근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?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있거든요. 저 아래요? 예.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된대요. 빨리 가봐요. 이야, 오늘 은갱이 참 바쁘다 바빠. 어디? 와,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꽃가주는 길에다가 양쪽으로 쭉 매화가 있으니까 여기네요, 여기. 오호, 가만 있어라. 진짜 양쪽 나무와 길 모양이 일치? 거기 어디? 여기. 바로 이곳이 영화 너는 내 운명에서 주인공들이 데이트를 즐겼던 매화꽃밭. 참 눈물 나면서도 달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던 주인공들과 꽃밭 풍경이 참 잘 어울렸었지요. 아우, 낮에도 8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그 장소 그대로 남아있는데요. 영화 속만큼이나 활짝 만개한 매화꽃이 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아직 끝나지 않은 은갱이의 영화 따라잡기. 이거 하는 거예요? 저 따라잡았어요. 이거 혼자 못하는데. 어머나. 무슨 일 있어서 내 옆에 있어줄까? 오호, 1인 2역까지 은갱이의 영화 따라잡기 오늘도 성공. 자, 이곳은 매화가 피는 약 한 달 동안만 꽃 구경이 가능하지만 한 해 평균 30만 명이 찾는 해남 최고의 명소. 30만 명. 매화 너무 예쁜데 팝콘 같아요. 팝콘, 팝콘들이 막 이렇게 딱딱딱 붙어있는 것 같잖아. 아이, 은갱아, 꽃 보면서 또 먹을 거 생각하니. 꽃이 아니라 팝콘이었으면 좋겠지? 아름다운 매화꽃에 제대로 취한 우리 은갱이. 이야, 너 마치? 저 봄철에 갔지 않아요? 네네. 이곳에선 하얀 청매화꽃뿐만 아니라 붉은 단장을 한 매혹적인 홍매화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또 먹고 해야죠, 그러면. 특별히 준비해주신 매실차. 매화꽃밭에서 즐기는 매실차 한 잔 소감은? 진하게 맛있어요. 매화를 가득 담아놓은 것 같아요, 진짜. 은갱이 봄나들이 한번 제대로 했네. 봄의 전령사 매화꽃을 찾아 떠난 남도 여행. 지금까지 거기가 어디였습니다. 네, 섬진강에만 매화가 피는 줄 알았더니 해남에도 굉장히 유명하네요. 네. 왠지 매화는 좀 수줍은 듯하면서도 순결하면서도 그윽한 느낌이 있잖아요. 야, 이거 해남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네.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태교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꽃을 바라보면 이 아이가 지금 방송하는 내내 저한테 좀 같이 하자고. 같이 하자고. 네, 엄마한테 전해달래요. 그전에 우리가 이 또 재생 타이어, 중고 타이어를 봤는데 그래요. 이게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타이어를 쓰면요, 안전뿐만 아니라 1년에 한 20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또 아낄 수가 있어요. 연료비까지.